부상하고 있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후 더욱 치열해진 미 대선은 한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을 두고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예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최악의 적을 둔 미국의 입장에서도 두 국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하는지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의 한반도전략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성장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 자체 핵 보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국의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근거가 있을까요? 한국이 현재 핵무기 없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 그리고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죠. 네. 그런데 확장 억제나 핵우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ICBM이 없으면 뭐 북한이 한국 핵 사용했을 때 미국이 맘 놓고 북한을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ICBM이 있다면 이 미국도 미 본토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우방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국민 수십만에서 수백만 죽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여론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매년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국이 북한의 침공을 나갔을 때 도와줘야 됐냐라는 데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응답이 한 5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도와주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 한 53%,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죠.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가 왜 미국한테 안보를 의존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공화당 지지층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공화당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떤 자국민이 희생당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을 지켜줄 가능성이 약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에 방위비 군남금을 5배 이상 내라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9억 정도 냈다면은 그게 아니라 45억 정도 내라. 이 45억 정도는 뭐 주한미군의 급여까지 포함이 되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길 원한다면은 뭐 주한미군의 급여까지 내라, 왜 그거 못 내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100번 이상이나 얘기를 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감축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도 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그 병력 투입에 대한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28,500명. 그래서 그게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국에 뭐 미군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계속 예.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나갔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충분히 붙이고 장구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른데 중동이나 다른데로 본토로 주한미군 뺐다가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고, 뭐 트럼프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주한미군하고의 뭐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5분의 1로 줄이거나 뭐 몇 분의 1로 줄이거나 하는 거는 의회 승인 필요 없잖아요. 네네. 예,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랑 군사협력하면서 전략 핵잠수함도 만들겠다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타탄두 미사일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고탄도 ICBM을 개발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ICBM 기술이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고탄도 ICBM까지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ICBM만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다각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특이사항이 있었죠. 트럼프 최측근 프라이츠가 동맹국들의 핵우산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고 더 공고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입장을 비춰봤을 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랑은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라이츠 생각보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죠.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100번도 넘게 얘기하고 한미연합훈련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다 이제 트럼프의 얘기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느니 자체 핵 개발에 의존하게끔 자신을 허용하겠다. 그런 얘기도 다 트럼프 얘기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측근들이라고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크리스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하고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유명하죠.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부차관보 이 사람들의 입장이 트럼프에 좀 가까운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측근의 뭐 여러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데 플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나보고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고 뭐 플라이츠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나 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문제를 빼고는 트럼프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고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도 주류 전통적인 주류가 있죠. 트럼프는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 네. 예, 예. 근데 철저히 사업가라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예, 사업가적 기질과 협상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도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바이든이나 뭐 공화당 주류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끊겠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게끔 하겠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 안 하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트럼프의 생각하고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동맹, 뭐 한미일, 군사협력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입장을 좀 뭐 대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안에서 여러 분파가 생긴 건가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생각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도 볼튼 보좌관 생각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생각하고 대북정책 특별대표 하고 생각이 각기 다 달랐죠. 트럼프 생각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뭐 속된 말로 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 밀러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임기 2개월 전에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부분 철군 지시를 내리니까 그대로 집행을 했잖아요. 우방 반대하고 미국 내에서 반대하고 트럼프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2기 행정부에서는 주요 요직을 차지하겠죠. 네. 1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이제 대외 정책을 끌고 가지 못했다면은 2기는 분명히 다를 거다. 트럼프가 주축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자체 핵 보유의 방해. 친구들, 저는 이 독일 칼가리가 이렇게 신기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초 만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창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그런 기회창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이미 2016년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그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느니 핵개발하게끔 놔두겠다는 얘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트럼프의 입장은 비확산 논자들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비확산 체제를 지금은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거의 간접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보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데다가 더 나가서 북한을 또 이제 도와주고 있잖아요. 비확산 체제라는 건 이미 실패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계속 핵무기 내려가겠다는 입장이죠. 북한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근데 미국 혼자서 이 동북아의 3개국을 상대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북한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사용 해결료만 가지고도 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커버하고 일본이 중국을 커버하게 되면은 미국은 3개 국가를 감당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은 이제 전통적인 비확산 원자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크리스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크리스 밀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중국의 위협이 너무 과장돼 있고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비를 한 절반 정도 줄이려면은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도 줄여야겠죠. 그리고 크리스 밀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미국은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지원한 역할을 물러설 거다. 이 인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핵을 가진 북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 밀러는 과거에는 금기시됐던 것들, 그 핵무장이죠. 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같았다. 근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건 끝날 거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가는 게 맞고 미국이 북한하고 군비 통제하는 거 그거 자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주한미군 2만 8,500명 그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국방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겠죠. 엘브리지 컬비라고 거부전략이라는 책을 쓴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는 걸로 거론된 인물이죠. 엘브리지 콜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중국만 감당하는 것도 벅차다. 비유를 들면은 미국은 헤비급이고 중국도 헤비급이고 북한은 미들급인데 미국이 미들급인 북한 상대하느라 지쳐가지고 헤비급인 중국을 상대 못하면 되겠느냐. 미들급인 북한은 남한이 상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국이 핵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폼페이오까지도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한국 핵잠재를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할 수 있고 확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제 최근에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핵보의 방향으로 가기 어렵겠지만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미국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가 핵실험하고 파키스탄이 핵실험했을 때 두 국가에 대해서 제재하다가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자력 협정도 체결하고 파키스탄은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지원까지 했어요. 미국이 눈감아 주면은 다른 나라도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무역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망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한국 경제가 폭망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폭망해가지고 미국이나 서유럽에 포탄 수출 못하면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포탄 미사일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미중 간의 해군력 전이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지금 미국에 제대로 된 조선사가 별로 없죠. 네네. 그러니까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한국이 최강이잖아요. 한국의 협력이 이제 기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스스로 좀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만든 상품을 질이 안 좋은데 한국이 좋아서 그냥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선박도
구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레버리지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봐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이제 국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 미국이 이제 주변국들이 핵을 갖는 거를 핵 도미노 현상 방지와 그다음에 상임이사국들의 이제 반대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미국이 주도하면 어느 정도 다 무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ICBM 발사하면 항상 유엔 안보리 제재가 채택이 됐잖아요. 예. 근데 2022년 2월 이후에 북한이 그동안 ICBM도 많이 쐈죠. 액체연료 ICBM뿐만 아니라 고체연료 ICBM까지 발사하고, 그렇지만 제재가 일절 채택이 안 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의 비토권 행사에서,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 간의 비확산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한 그 체제가, 공조 체제가 무너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 하겠다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랑 손잡고 뭐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채택하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국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려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호확증 파괴 무기의 확산을 절대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게 최근 갑자기 그 뉴스나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나오면서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상파에서도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속 나오게 돼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